안녕하세요, 콩생입니다. 오늘은 끼운목도리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감, 안감 각한 장씩 원단 두 장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는 심지 붙이는 장면이 나와 있진 않지만 준비한 심지를 안감 안쪽에 붙인 후 10cm선을 그려 주세요. 10cm선 주위로 사각형이 되도록 0.5cm선을 그려줄 거예요. 이왕이면 색이 다른 펜으로 그려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 그리셨으면 겉감과 안감을 겉길이 맞댄 후 사각형 부분을 재봉해 줄 거예요. 이때 사각형 부분만 재봉을 할 거라서 시침핀을 전체 다 꽂으실 필요는 없고요. 사각형 주위만 맞대서 핀을 꽂아 주실게요. 그리고 표시된 선을 따라 재봉해 줍니다. 10cm 그려놓은 선을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이때 선의 양끝을 Y자 모양이 되게 그려주세요. 나중에 자를 선이랍니다. 원단을 반으로 접어 조금만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원단을 펼친 후 나머지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때 Y자를 자를 때는 재봉된 사각형의 실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다 자르셨으면 원단 한쪽을 구멍 속으로 넣어서 빼주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원단을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자, 그림에서 본 것처럼 1번과 4번을 서로 맞잡아 주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겉을 보고 2번과 3번을 숨겨 주시고요. 1번하고 4번을 서로 맞잡아 주세요. 2번과 3번을 숨기면서 전체에 1번과 4번을 재봉하기 위해서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자, 이제 재봉을 해줄 거예요. 어디부터 재봉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끝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봉 시 2, 3번이 절대 박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창구멍을 내고 박아야 하는데요. 저는 넓은 쪽 중간에 창구멍을 냈고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뒤집었을 때 편한 쪽으로 창구멍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봉하다 보면 2, 3번 숨겨놓은 부분까지 오게 될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원단을 빼주면서 끝까지 재봉해주세요. 재봉이 끝나셨으면 양쪽 끝 모서리 부분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창구멍 쪽에서 뒤집어 줍니다. 다 뒤집으셨으면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마무리해주세요. 완성입니다. 리버시블로 만드시면 조금 더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